무스코카는 온타리오주 중부에 위치하며 크고 작은 섬이 1600개나 있는 캐나다의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고, 그레이브너스트는 무스코카 지역에 있는 마을입니다. 온타리오주 브레이스브릿지에서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레이브너스트 타운에는 온타리오 사람들에게 커티지 컨트리로 알려져 있을 만큼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토론토에서 2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휴양지 무스코카의 그레이브너스트는 사계절 어느 계절에 와도 예쁜 마을입니다. 무스코카 호수에서의 스팀보트는 1860년대에 운행이 되었습니다.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1887년에 만들어져서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을 때에는 이 증기선으로 우편물을 배달하고 생활필수품을 운반하였습니다. 현재는 관광선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석탄을 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레이브너스트에 오시면 증기선을 타고 호수 주변을 관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스코카 증기 유람선 1사이트 남겨놓겠습니다. 팬데믹이 종료되는 햇살 좋은 어느 날 증기 유람선을 타러 와야겠습니다. 그레이브너스트 주변에는 아이스크림 가게와 작은 카페 등이 있어서 여행 일정 중에 잠시 쉬면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그레이브너스트입니다. 음악과 함께 감상하실게요.
모든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만든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레이브 노스트에서 캐나다맘이었습니다.